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집에서 누구나 뚝딱 만들어 먹는 간단한 갈릭 브레드를 소개해 드렸죠. 그런데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몇몇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건강에 안 좋은 버터보다는 좀 더 신선한 먹거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집에서 좀 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쉽게 만들어 먹는 갈릭 브레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파슬리를 준비해 봤습니다. 파슬리는 어디에서도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또한 향이나 건강에도 아주 좋아서 이번에 준비해 봤는데요. 잔류 농약 걱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세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끝난 파슬리는 페이퍼 타월에다가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급할 때는 이렇게 페이퍼 타월로 감싸듯이 저렇게 이렇게 두드려 주셔도 물기가 금방 제거가 됩니다. 자, 재료가 준비되어 있죠. 파슬리하고 올리브유 그리고 간 마늘, 소독이 된 병. 자, 그런데 파슬리를 보면 이렇게 줄기 부분이 있는데 이 줄기 부분은 딱딱하기도 하고 질겨서 전부 제거해 줄 겁니다. 칼로 조심스럽게 잎사귀하고 연한 줄기를 제외한 좀 굵고 딱딱하고 질긴 줄기들은 전부 제거해 줄 겁니다. 파슬리 줄기를 다 제거하셨으면 칼로 곱게 다져 주시면 됩니다. 자, 중간에 병에 집어넣는 부분은 촬영이 안 됐어요. 뭐 그러나 그렇게 큰 어려운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병에다가 파슬리를 넣고 그 다음 간 마늘을 넣고 파슬리가 약간 잠길 정도로 올리브 오일을 부어 주시면 됩니다. 마늘하고 파슬리하고 올리브 오일은 전부 다 1:1:1 비율로 저는 맞췄는데요. 뭐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파슬리를 조금 덜 넣고 마늘을 조금 덜 넣고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늘빵이기 때문에 마늘은 좀 많이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잘 만드셨으면 바로 드시는 것보다는 1시간 정도 놔뒀다가 드시게 되면 올리브 오일이 재료에 잘 이렇게 믹서가 돼서 좀 더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빵. 그러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바게트 빵이 좀 더 고소하고 맛있더군요. 바게트 빵을 먹기 좋은 상태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준비해 놓은 재료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재료를 쓰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쓰시고 남은 것은 냉장 보관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3일 정도가 지나면 약간 위에 방울도 생기고 그래서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드시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참 힘들답니다. 자, 이렇게 수저를 이용해서 빵에다 골고루 발라주시는데요. 파슬리가 너무 많지 않냐고요? 글쎄, 저것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넣어서 드실 분은 조금 넣어 드시고, 그런데 파슬리를 저렇게 많게 해가지고 한번 구워보세요. 굽는 동안 향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드실 때에도 정말 그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빵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좀 발라주시고요. 왜 앞뒤로 바르지 않냐고요? 예, 물론 뭐 앞뒤로 바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렇게 위에다가 좀 발라놓고 전체적으로 바를 동안 오일하고 파슬리 갈아놓은 진액이
빵에 저렇게 잘 조금 스며들 시간을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면을 저렇게 다 바를 정도가 되면 빵에 좀더 이제 많이 스며들고 그래요. 그냥 그 상태에서 뒤집어서 바르시게 되면 뭐 떨어지기도 하고 앞뒤로 스며드는 게좀더 불균형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전면을 다 발라주신 다음에는 뭐그 다음에 뒤집어서 다음에 뒷면도 발라주시면 되죠. 자, 오늘도 가니 오브를 사용해 봤는데요. 오븐에 굽는 시간은 뭐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보통 뭐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돼요. 어때요? 맛있게 구워졌죠? 굉장히 식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네요. 신선한 생야채 파슬리와 마늘, 그리고 올리브 오일로 만들어 봤는데요. 굽는 동안 향기도 향기지만 먹는 동안 식감도 정말 훌륭하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